삐용입니다. 라디에이터가 좀 프론트 포크하고 간섭이 있어요. 라디에이터를 측면으로 옮겼습니다. 보시다시피 주입구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냉각수 주입이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여기 위에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라인을 한번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. Let's get it! 눈대중으로 보면서 이제 호수를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자를지 한번 갖다 대보고 있습니다. 호수를 자르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기존에 꼽혀있던 걸 탈거를 해야겠죠. 호수 밴드 풀고 호수를 뽑습니다. 카타칼로 손 조심하면서 살살 잘라줍니다. 생각보다 잘 잘려요. 이게 굉장히 빡빡한 편이라서 생각보다 꽂기가 어렵더라고요. 예, 그래가 오일 조금 발라가면서 살살살 달래가면서 이어봤습니다. 침 바를 순 없잖아요. 그렇다고 장착할 때 걸리적거리는 브라켓 부분은 제거하기로 합니다. 플라스틱이라서 줄톱으로도 쉽게 잘 잘려요. 매니폴드하고 앞바퀴하고 간섭이 생기더라고요.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좁습니다. 원래 순정이 아니고 이게 맞춰여야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굉장히 좀 간섭이 정상 주행이 힘들 정도로 간섭이 있어가지고 요 매니폴드 라인을 간섭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라인을 수정할 예정입니다. 라인을 자르고 수정하려면 일단은 탈거부터 해야 되겠죠? 예, 매니폴드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 쓰고 여기요. 그거 말고 이거 쓰라고요. 요 쓰리고 저 쓰리고 쓰리네가 일단은 라인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꼽아 봅니다. 대충 맞는 것 같으니까 가접 한 방 때립니다. 똥 털고 좋습니다. 가접 때린 거를 이제 제대로 찢어 봅니다. 좋습니다. 잘 붙었는지 체크. 잘 붙었습니다. 시험 시동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흡기 쪽에 인테이크 백파이어 현상 때문에 지금 엔진 구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. 시동 유지하고 뭐 어느 정도 RPM 유지는 되는데 가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역화해가지고 흡기에서 팡팡 터지는데 이게 TL의 흔한 고질병이라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TL1000S 멀쩡한 차도 프론트 실린더에서 항상 역화가 좀 나는 편입니다.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리어 실린더가 없어서 프론트밖에 없죠. 프론트 실린더만 있는데 하필 그 하자가 많은 프론트 실린더를 제가 살려놨습니다. 저는 멍청한 것 같습니다.